도로에서의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는 제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어두워지거나 도로가 비에 젖거나 또는 맞은편 차량에서 빛이 비출 때 차선이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는 아찔한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해마다 6월부터 8월 사이 장마철이 되면 제동거리의 증가, 미끄럼 등으로 인한 빗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를 이탈하는 수치가 6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도로 이탈의 원인은 도로에 물이 고이면서 형성된 수막 현상, 마찰력 저하로 인한 비틀거림 등이 있지만 그보다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이탈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2014년부터는 국가기술표준원 노면표시 도료에 대한 KS 규정을 강화하여 기존의 차선보다 두 배에 가까운 밝기와 내구성을 갖춘 고성능 도료의 사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선만큼 운전자의 식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차량이 어느 각도에서 라이트를 비추냐에 따라, 차량과 표지판과의 거리에 따라, 그리고 표지판 표면의 상태에 따라 시인성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악천후 속에서도 차선과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바로 빛의 반사입니다. 반사는 빛이 물체를 비쳤을 때 그 표면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빛이 되돌아오느냐가 관건인데, 도로 안전에서는 자동차 라이트로부터 차선이나 표지판에 반사된 빛이 운전자의 눈에 들어오는 관찰각과 광원을 물체 평면에 수직으로 비쳤을 때 파동을 이루는 입사각이 중요하고요. 차선의 경우 30m 전방에서 자동차의 전조등 높이가 65cm, 운전자 눈의 높이가 1m 안팎을 표준으로 했을 때 입사각은 88.76도, 관찰각은 1.0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빛은 반사 각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반사, 난반사, 재기반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반사는 유리처럼 매끄러운 곳에 빛을 비쳤을 때 정반대 방향으로 일정하게 반사하는 원리로 입사각의 크기만큼 반사하게 되고요. 난반사는 표면이 고르지 않은 물체에 빛이 비출 시 빛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반사되는 현상인데요. 아무리 매끄러워 보이는 평면이라도 실제로는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아 그만큼 시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반사는 어떠한 각도에서 빛을 비춰도 그대로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재기 반사. 세 개의 반사면을 직각으로 붙이면 각면이 빛을 반사, 반사, 반사하여 결국 빛을 보낸 쪽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도로의 거의 모든 안전시설에는 재기반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기반사를 만드는 다양한 기술과 눈부신 효과, 그 첫 번째 재료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차선이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의 눈에 잘 띄려면 차선 도료의 빛 반사율이 높아야 하고 도료가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황색보다 반사 성능이 좋은 백색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곳은 차선 도료를 만드는 공장. 도료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아크릴 등의 합성 수지와 건조를 촉진하는 경화제, 색상을 결정하는 알료를 주재료로 기능에 따른 다양한 첨가제를 섞어 완성하는데요.
어떤 수지를 합성하느냐에 따라 도료의 부착력이나 부식 정도가 달라지며 주로 차선과 같이 마모가 높은 실외 페인트에는 아크릴을, 실내 페인트에는 에폭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차선용 페인트는 성분과 작업 방식에 따라 상온 건조형, 수용성, 가열형, 융착식, 그리고 상온 경화형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신화를 함유하지 않은 융착식, 수용성, 상온 경화형의 세 종류가 친환경 페인트이며 건조 방식에 따라 약간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완성된 도료는 국가기술표준화, 노면표시 도료에 대한 KS 기준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의 물기, 바른 후 퍼짐 정도 등을 알아보는 점도 측정과 한 번의 도장으로 물체 본래색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확인하는 은폐율 검사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페인트와 차선용 페인트는 주성분이나 제품 검사 등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단, 차선용 페인트에는 이 알맹이가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차선용 페인트에서는 그 페인트에 유리화를 포함하고 있거나 도색을 할 때 유리화를 함께 사용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유리화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차선의 시인성을 제공하고 보행자 혹은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페인트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인트에 부착되어 차량 라이트를 재기반사하는 유리알. 융착식 도색 과정에서 유리알을 살포하는 모습인데요. 자, 페인트 위로 우르르르 떨어지는 유리알이 보이시죠? 종류별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페인트 마모와 유리알의 이탈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그중 상온 경화형의 내구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차선용 페인트의 마모도와 재기 반사도를 측정하는 윤하중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시속 60km로 차선 위를 계속 회전한 결과 수용성 도료는 200만 번의 회전까지 일부 페인트가 남아 있었고 상온 경화형 도료는 그 두 배인 400만 번의 회전까지 페인트가 남아 있는데요. 남은 페인트의 양만큼 유리알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페인트의 내구성이 좋을수록 재기 반사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엔 일반 유리알이 포함된 차선과 페인트로만 도색한 차선의 반사값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차선은 103이라는 수치가 나왔군요. 지금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차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도값이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비가 안 온 상태라 그러면 4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그런 수치예요. 이번엔 유리알 없이 페인트로만 칠한 차선의 반사값도 확인해 볼까요? 유리알에 의한 돌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빛 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에 젖은 차선에서도 빛 반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엔 일반 유리알이 아닌 우천형 유리알이 사용되는데요. 어째 유리알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친 모습이죠? 굴절을 높이기 위해 미세한 유리알들을 접착제로 붙여 포도송이 형태로 만든 형태인데요.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큰 유리알을 중심으로 그 둘레를 미세한 유리알이 감싼 모습으로 일반 페인트에 도포하여 굴절률을 높일 수 있지만 단, 우천형 유리알의 핵심인 미세 유리알이 차량 바퀴에 의해 쉽게 탈락되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는 페인트 자체를 아예 울퉁불퉁 돌출되게 바르는 방법으로 수막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는데요. 평평하게 바른 페인트에 유리알을 도포한 경우에는 빗물에 잠길 시
수막에 의해 빛이 정반사되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지만 유리알을 돌출 차선에 적용하면 차선 자체가 높아져 빗물에 덜 잠기기 때문에 제기반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출 차선은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건조가 느리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험 단계에 있다고 하는군요. 운전자와 도로 차선 간의 아찔한 숨바꼭질은 그만. 성능 좋은 페인트와 반짝이는 유리알이 어둠 속 차선을 더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운전자들에게 도로 형태나 방향을 제시하는 도로 표지판. 그러나 야간 운전 시 전방의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교통 안전과 직접적인 이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그 야간이나 그 우천시와 같은 비가 오는 환경과 같은 이런 악천후에 야간 운전자들에게 정확한 도로 형태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그 방향 제시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부분이 이 반사 시트의 제기 반사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지판에는 일반적으로 제기 반사가 적용된 유리알형과 마이크로 프리즘형의 두 가지 반사 시트가 사용되는데요. 마이크로 프리즘에는 고휘도와 초고휘도로 분류되고요. 이 셋을 정면에서 반사했을 때 유리알 반사지는 70에서 250 정도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고 고휘도와 초고휘도의 마이크로 프리즘 반사지는 250에서 1000 정도로 유리알보다 4배 이상 높은 반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밝게 보이는 부분이 제기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검은 부분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로 프리즘보다 유리알의 공백이 더 많기 때문에 반사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3면이 필요한 이유가 빛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프리즘의 이 3면에서 3면 내부에서는 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굴절률과 그 외부에 있는 공기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다시 들어온 방향으로 되돌아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굴절률을 이용한 그 각을 조정해서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표지판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잉크나 페인트 등의 도료로 인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보았던 마이크로 프리즘의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반사 시트가 사용된 건데요. 녹색이나 청색과 같이 바탕이 되는 부분에는 비교적 반사율이 낮은 고휘도 반사지를, 그 위에 글씨나 숫자, 디오 등은 고휘도보다 반사율이 높은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 배경보다 글자가 눈에 잘 띄도록 제작되었죠. 반사 시트 기술의 핵심은 빛을 어느 각도에서 비춰도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제기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즘의 특성상 새 모서리에서는 제기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나머지 영역까지 모두 반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핵심은 바로 마이크로 프리즘 패턴에 숨어 있습니다. 기존의 고위도 반사지의 패턴을 보면 3면을 가지고 있는 삼각뿔 형태 초미세 프리즘들이 한 축으로만 배열돼 있어 입사 방향에 따라 제기 반사율과 효율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한 축으로만 배열되었던 프리즘을 교차 배열했더니 어느 방향에서 빛을 비춰도 기존보다 30% 이상 높은 반사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표지판은 차량의 라이트가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형태에서의 입사각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량과 표지판과의 거리에 따라 뒷차량의 빛이
앞 차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1차선부터 8차선까지 차량이 어느 차선에서 빛을 비추는지에 따라 그리고 표지판과 차량이 이루는 각도가 많이 틀어지는 커브길 등에서는 반사 성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반사체 패턴을 변화시켜 보다 넓은 각도에서도 반사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한 광각 초고의도 반사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기 반사지는 표지판뿐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원단으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로에서 일을 하는 교통경찰관이나 환경미화원들의 의복에 적용하여 야간에도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하는데요. 표지판은 10년 이상씩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딱딱한 경질의 소재를 사용한다면 의복은 활동하기 편하고 착용감이 좋고 세탁이 용이하도록 부드러운 재질의 필름 소재에 마이크로 프리즘을 성형하고 있고요.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눈에 잘 띄는 색깔은 형광계열. 야간 반사 성능은 백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안전지킴이 제기반사. 하루빨리 밤길과 빗길에서도 편안하게 안전운전할 수 있게 기대해보겠습니다.